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앞으로는 과도한 청탁이나 접대 문화가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취지는 공감하는데 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도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좀 더 지켜봐야겠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는 진료와 입원 청탁, 환자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붙었습니다. 병원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환자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당장은 기존 습관이 있어서 저항이 있을 것 같고 설명해야 되는 부담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투명한 문화가 정착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는 기대 반 우려 반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건설 관련 부서 등 평소 민원이 많은 부서에선 과도한 민원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집 앞에 복토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김영란법 취지를 잘 설명하고 이해를 시킬 예정입니다. 청탁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따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직무 연관성을 핑계로 만남 자체를 꺼려해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계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미 교단에서 촌지나 접대 관행이 사라진 만큼 큰 영향이 없다는 반응이 많지만 학부모들의 작은 과자 선물이나 커피 한 잔도 안 되는 만큼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체험학습 갈 때 박물관이나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인솔교사는 학생들 인솔했다고 무료로 들어가서 지금 안 돼요. 선생님 입장료를 학교에서 줘야 돼요. 또 김영란법이 시행됐지만 어떤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되고 처벌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당분간은 몸을 사리고 무조건 모임을 갖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TJB 김성민입니다.